네, 안녕하세요. 오늘 킹 오브 트러플 제품 이용해서 저희 오늘 간단하고 맛있는 클래식 라비올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필요한 재료는 이제 트러플 슬라이스한 제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 프레쉬 세이지, 그리고 버터, 그리고 라비올리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라비올리는 안에 스토핑이 맛이 너무, 향이나 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애들로 준비해 주셔야지, 마지막에 저희 오늘 트러플을 올릴 건데, 트러플 향을 잘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물 끓으면 소금 2큰술 넣어 주시고요. 네, 라비올리는 이제 뒤에 사용 설명서, 이렇게 조리법 보면 몇분 삶아라, 몇분 삶아라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꼭 그거 따라 주시고요. 7분 정도 삶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고. 네, 7분 타이머로 일단 맞춰 놓을게요. 파스타 7분 동안 삶아지는 동안 저희는 이제 버터 세이지 소스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일단 뒤로 나가서 계속 스토브에서 계속 삶아 보고요. 두꺼운 프라이팬에 절대 센 불에서 시작하시지 마시고요. 약한 불에서 일단 시작해 주세요. 왜냐하면 버터가 너무 센 불에 시작하면 다 타버리거든요. 버터 넉넉하게 좀 넣어서 녹여줄게요. 그리고 세이지는 꼭 프레쉬 세이지 준비해 주세요. 이게 드라이한 거는 이게 저희가 오늘 버터 녹인 거에 세이지 넣어서 향을 입힐 건데 드라이한 거는 거의 안 입혀지거든요. 버터 녹이면서 계속 이제 세이지 향을 약간 튀기는 건 아니고 굽듯이 튀기듯이 약간 거품 조금 뽀글뽀글 올라오게 세이지 익혀주세요. 막 따로 체에 이렇게 담을 필요 없이 바로 건져줄게요. 건져서 소스에 바로 넣어주세요. 가볍게 섞어주세요. 이제 따로 소금간 안 하고 이제 치즈가 짜니까 치즈 염분으로 간할 거거든요. 그래서 치즈 위에 넉넉하게 갈아주세요. 스푼으로 이제 저는 라비올리 한번 담아볼게요. 완성 접시에. 이제 트러플 좋아하시는 만큼 넉넉히 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또 라비올리 양에 따라서 모양 내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트러플 오일 있으면 뿌려주시면 좋은데 이 제품 쓰시는 거라면 여기 오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여기 오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뿌려서 네, 완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드시고 혹시 간이 너무 부족해서 소금 혹시 조금 필요하시면 뭐 일반 솔트 드셔도 되고 트러플 향더 느끼고 싶어요 이러면 트러플 솔트 살짝 뿌려서 이제 드시면 되게 간단하지만 트러플 향 듬뿍 느낄 수 있는 세련된 트러플 디시 완성됐어요.